가래기길 비겠습니다. 커비님이랑 제임즈가 가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탈원도 없어서 강태도 하면 안 돼. 격핑이어도 가래기길을 빌게요. 뭘 다운받으라고요? W런처요. W런처. W하고 런처는 한국말로. 상글리멍이님 안녕하세요. 안 튕겼네. 좋아, 안 튕겼네요. 자,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비콘을 여기다 설치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시작하는 건데 무시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사세요. 이걸 하고 털에서 지어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하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아, 아직 안 들어가지네. 여기는 나중에 들어가져요. 시간은 많습니다. 아직 이거 아는 거 아니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인터넷 선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거 해서 털에서 지우면 이렇게 바뀝니다. 트랩으로 바뀝니다. 빨리 지으세요 여러분. 아 맞다, 이거 밑에서부터 지어야 되는데. 아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왜 밑에서부터 지어야 되냐면, 자 밑에서 지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깜빡했다. 이걸 밑에서 지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저 위에서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랩을 지으면서. 근데 이거는 잘해야 돼요. 서로 못하면 라이프가 서로 깎이는 게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왜 끝에서 짓죠? 이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큰일인데? 잘못하면 죽겠어요. 뭔가 불안한데? 살짝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게 라이프가 전체 라이프예요. 그래서 잘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면 큰일이에요. 참고로 제가 플레이 봤는 데는 이거는 다 쓰레기고요. 근데 역시 트랩 디펜스는 재밌게 재밌어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업그레이드하고 꾸준히 하면 잘 돼요.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하면 악한 스테이지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이분 때문에 게임이 끝날 것 같군요. 왠지 불안하다. 슬슬 불안해지는 것 같지? 왜? 아닐 거야. 깰 수 있을 거야. 그래. 믿어야지. 그래, 깰 수 있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 그래. 불안하다. 불안하다. 뭔가 심히 불안하다. 아, 아닐 거야. 깰 수 있을 거야. 배력은 마린 뽑을 수 있어요. 이봐. 우리 라이프가 깎이고 있다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자마자 비콘을 여기로 옮기라는 이유가, 아 이게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저 비콘을 설치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설치가. 아 이거 불안한데 살짝 못 깰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이분이 하실 줄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올려줘야 돼요 이게. 그리고 가봐야 될 곳은 여기입니다. 다른데 세팅할 곳은 저기에요. 이제부터 자 여기 좀 지워주고 그 다음에 그래 이렇게 지워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울프님 안녕하세요. 사신의 인형님 안녕하세요. 이거 뭔가 잠시만요.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말대로 얘는 뭐하냐? 뭐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죠? 나 방금 이상한 거 봤는데 저분? BJ신급 루시퍼님 안녕하세요. 불안하다. 진짜 리방각인데 이건? 네 리방하겠습니다. 아휴. 욕이라는 건 말이다. 시베리아 벌써 얼어 죽을려고. 심장 개나리를 봐. 야 이 심 심장 새가. 시베리아 벌써. 시베리아 죽나 까래. 죽나 까. 개나리를 봐. 얘라 일장 왔어요. 죽가라가. 냉병 땀병에 속병. 똥병. 그냥 죽는 거야 내나 이거. 손님. 왜 그랬냐 한번 말이다. 이런 나리 개나리를 봤나. 개나리를 봤나. 인간 봤나. 대학마루 만들게요. 이게 낫겠어.
다음에는 깰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대전사 목소리님 안녕하세요. 깰 수 있을 거라 믿어야지. 그래, 하이파이브님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누구 한 명 빠졌는데? 커비님이 못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런, 이분은 지금 유령 꼈어요. 세상에. 꽃멧돼지님 안녕하세요. 이분 지금 겹핑은 아니고 맵다가 상당히 느린데요 지금. 이럴 때 노래를 하나 못 틀어야 되는데 못 틀어야 되지? 이거 저작권 때문에 다른 노래는 못 트니까 좋은 생각이 생각났어. 뭐 이런 거 틀까나?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안돼! 멈춰! 조용히 해. 빨리, 위험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 이상한 BGM이군 이건. 새로운 BGM을 다운받았는데 뭔가 이상하네. 미쿠 BJ BCUJ님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있나? 이건 뭐지? 이상한 부금이네 이것도. 꽃멧돼지님 안녕하세요. 롤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컴퓨터를 바꿔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맵다가 너무 느려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있다. 빅데빌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맵다가 느린 것이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왜 대체 맵다가 느릴까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되자. 스타가 안되고 롤은 겁나 잘려요. 그건 뭐죠? 그건 뭐지 대체? 그건 또 포맷하고 네트워크가 그냥 포맷 한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를 그것보다는 컴퓨터 선을 한번 체크해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2 아니다 2 3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올레 인터넷이면 좀 렉이 살짝 있을 거예요. 올레가 좀 스타랑 좀 안 좋거든요. 대학마 PT님 안녕하세요.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야 딱 좋아. 왜냐면 여기를 두 번 패스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지우는 게 아주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비콘 설치했죠? 네, 잘했었군요. 역시 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살 줄 사는 이 게임이죠. 앵더폴 84KGH3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군요. 이거 다 설치했겠죠 여러분? 설치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처음에는 리버가 너무 느리네요. 군뱅이들. 처음에 나중에 이거 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왼쪽에서 미사일 나오는 거. 이거는 완전히 전체에서 미사일 나가는데 데미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럿 다른 애들은 못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안 좋아요. 그냥 얘네들이 오리지널 최고입니다. 두 배속이 아니라 세 배속이에요. 사는 되는데 문제는 핑이 높다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문제일까? 핑이 높다.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서버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일단은 오 잘하셨네요. 보라님도 설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애들이 바로 나와요. 이거 잠깐 파랑님 뭔가 불안한데. 파랑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뭔가 불안합니다 여러분.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네요.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살짝 불안해진다. 괜찮을 거야. 뭔가 불안한데 살짝 불안하다. 진짜 살짝 불안해요. 123 하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이어서 좀 그렇네요. 고모부가 PC방을 이제 그만두셨을 때 하나 세웠지 CD를. CD키랑 함께. 고모부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모부에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초딩이었으니 이해해주시기 바래요. 선생님 고모부가 PC방을 그만두시고 아버지 저희 아버지랑 횟집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뭐 좋아요. 하나 더 지어주고 여기다 다 지어줬으면 저기다 더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앞에다도 지우면 안 되죠?
아니 앞에다 좀 지어줘야 되겠지? 잘못 말했어. 솔직히 앞에다 다굴 빵을 잘해줘야지. 불안하다. 보라님이랑 파랑님이 뭔가 불안하다. 난 분명히 보라님이 잘 막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잘 막네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불안해. 또 못 깰 것 같아. 심히 불안하다. 이거 뭔가 불안한데. 노랑님, 아니, 연도님은 의외로 잘해요, 저랑. 그리고, 보라님은 잘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다크댄 블러죠? 이지입니다. 나중에 노멀 하드까지 갑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중엔. 진짜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면, 업글 필수예요. 아니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요. 업글은 진짜 필수입니다. 업글을 안 하면 나중에 너무 애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갈수록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3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끝날마다 1업씩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후반에는 이런 게 좀 살짝 필요해요. 딜을 넣을 수 있을 수 있는 4. 얘는 8이, 6이지만 질럿 이런 애들한테는 약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일단 앞에다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지어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다 살짝 지어주고, 나머지는 다 저걸로 도배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시피 보면 아직 아무나 안 올라가요. 그런데 레벨 10대부터는 계속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애들이. 뭐야, SCV가 춤을 추고 싶어 하는군. 지금은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줄 때는 진짜 라운드마다가 아니라 계속 줘요. 다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러면 그건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배인각이라고요? 에잉? 배인각? 배인? 배인이라고 하니 배인충이 생각나는군. 이거 라운드 바로 시작하려면 이거 두 명 넣으면 바로 스킵이 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3배속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악구르기 해가지고 컵을 따이는 베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롤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역시 친구랑 하면 안 되겠어. 친구랑 역시 롤을 하면 우정 파괴가 됩니다. 두지 마세요. 롤을 하면 친구랑 롤을 하다가는 우정 파괴가 시작되니 조심하세요. 너무 앞에 다지는데? 파랑님은 여기다 지는 걸 추천하는데. 파랑님 여기다 지우면 좋잖아요. 비콘을 여기다 안 넣었어. 설마 안 넣었어요? 망했어. 파랑님의 메인 자리는 여기거든요. 십자가 여기다 털에서 다 깔면 정말 파랑님은 시작하자마자 내가 비콘을 안에다 넣으라고 했는데 이분 말을 안 들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진짜 연두님은 난 분명히 밑에다 잘 지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넘어가기는 분명히 내가 비콘을 안에다 쳐넣으라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비콘을 넣어야 했어. 우린 이미 망했어. 이걸 리방삘이야. 너무 앞에다 지워. 이분은 업그레이드 하셨나? 안 하셨군요. 이분 업그레이드 안 하십니다. 이분들 뭔가 불안해요. CJ 윤수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시기 시작합니다. 올티에 뚱이님 안녕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세상에 나 어떡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이 상황에는 마치 내가 마치 이거 같아. 내가 서퍼스레이하고 베인이 베인충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나는 정말 쓰레쓰레 잘하고 있는데 계속 베인은 악구르기를 하고. 우리 망했습니다. 진짜 망할 것 같아. 그래도 다행히 파랑님이 빨리 이걸 가셨네요. 의외로 빨리 가셨어. 또 돈 있어야 빨리 가거든요. 바이 미니미니미니님 미니마니네요. 미니마니님 안녕하세요. 울트라 리스크입니다. 업그레이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까지 해주고 아버님 마저 지켰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비콘 클릭해서 설치. 님들이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난 또 김치닭김 음료? 몰라. 그건 또 뭐야. 뭔가 좀 아주 특이한 유저비인 것 같군. 프리건전도 뭐죠? 자 그 다음에는 지워줘야 될 곳이 여기네요. 아 초반에는 딜을 넣어주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다 또 지워주고 아니야 어디다 지워줘야 되지? 그래 여기다 지워주자. 여기다 터렛 또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ISISIS님 안녕하세요. 여자 연예인 블레드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을까? 컴퓨터가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웠더니 컴퓨터가 뜨거워요. 이럴 때 에어컨을 틀어야겠죠?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블러드 하자고요? 블러드도 재밌으려나? 아 이제는 뭔가 불안할 때가 왔습니다. 일단은 4마리를 보라님이 4마리를 여태까지 놓쳐서 라이플을 4마리 이제부터 방어가 1씩 올라갑니다. 시작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작할 때마다 방어업을 계속 해주세요. 별로 돈도 안 줘 이 새끼들. 아 이거 죄송해요. IS가 그냥 IS가 테러범일걸요? 그냥 IS. 여기다 더 지워주고 충분히 앞에는 딜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놓쳤나? 아니지? 어 일단은 아주 좋은 선택을 했네요. 파랑님 저글링 나오면 망합니다. 전말입니다. 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글링 나오면 망합니다. 이거 트랩 디펜스예요. 자 점점 방어가 올라가요. 나중에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는 방어가 계속 1씩 올라가거든요. 몰라 까먹었어. 이거 한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솔직히 이거 많이 한지 좀 오래됐죠. ISIS 테러봄으로 바꾸셨네요 아이디를. 세상에 ISISIS에서 IS로 바꿨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넥슨이 좀 미친 짓을 한 것 같은데 넥슨에서 그 뭐지 던파 업데이트를 봤는데 위로 미래티모 장인님 안녕하세요. 그 뭐더라? 그 5월 23일 이벤트였는데 뭔가 아무튼 그 거기에 갈배가 있는 것 같아요. 갈배 내가 언급은 하기 싫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뭐지 아 5월 23일 던파 이벤트라고 하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파랑님을 한번 볼까요? 망했습니다 거의. 어 망합니다.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아니군요 망하진 않았군. 일단 라이프를 하나 잃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저거는 나중에 안 좋다니까. 내가 전파 초딩 때 나왔을 때는 정말 좋았던 게 뭐 밸런스가 일단은 런처는 진짜 턱 런처 진짜 기억난다. 스톡 런처. 자 레이저를 모아서 쐈는데 스톡 스톡 스톡. BJ 호직님 안녕하세요. 공정은 안 나와요. 이건 지상으로만 나옵니다. 브루들링 나오죠. 이것도 파랑님이 또 난리 날 겁니다. 야 이분 망했어. 이거 왜 이렇다 지어? 아 이거 깰 수 있을지는 걱정이네. 아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SE 꿀잼님 안녕하세요. 뭔가 아주 큰일 날 일이 일어날 것 같군요. 마치 예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비콘 어떻게 지어요? 이미 망했어. 비콘이 여기 있잖아요. 이미 늦음. 처음에 시작할 때 해야 돼.
수춘님 안녕하세요. 어? 왜? 자, 방어가 입니다 이제. 업글은 필수입니다. 필수. 진짜 레알 필수예요. 나중에 아니면 우리 죽습니다. 보라님 어딨지? 처음에 시작할 때 비콘 클릭하면 설치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미 늦음.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는데 내보고 어떡해. 보겸 충신 마티님 안녕하세요. 스페셜 마린 방어가 점점 올라가죠. 이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수입니다. 지금 데미지가 10이거든요 막상 그래봤자 8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를 꼭 줘야 돼요. 이래서 자 점점 일로 오네요. 불안하다. 이거 진짜 불안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업그레이드보다는 일단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절로 들어가야 되나? 그래, 일로 들어가야 되구나. 자, 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여기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못 깬다는 저주 걸지 마십시오. 난 깰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걸 깰 거야. 일단 보라님이 네 마리 놓쳤고 파랑님이 두 마리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가 여섯 개가 나오네요. 일단 저분들 때문에 지금 나는 블랙을 줄 거야. 사랑스러운 블랙을 줄 거야. 저런님 안녕하세요. 자, 저도 뚫릴 것 같은데요? 어머, 이거 뚫리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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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한 번에 실수가 있었소. 총 6포인트만. 그래,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지. 그래,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벽하기 못해. 시험을 맞아도 시험을 쳐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 그런 거랑 똑같아. 시험은 100점이 안 나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안 그래요? 사람이 완벽한 거 봤어? 500 맞은 사람이라면 아 있을 리가 없을 거야. 그냥 500을 맞으면 그거는 로또 당첨이나 똑같은 소리야. 완벽한 사람이죠. 어디 그 누구 원 머시기 원 누구 별 뭐야 저 아이디가 특이한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따위의 NSEHD140님 안녕하세요. 자미를 듀란 방어가 3이군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아니면 죽겠다 이거. 이번에 업그레이드 안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업그레이드 할 필입니다. 진짜 이건 업그레이드 해야 돼. 망해 아니면. 업그레이드보다는 큰일 났는데? 나 업그레이드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원할머니 보쌈이 성공을 했어요? 가격은 비싸고 양은 존나 적은데? 아 큰일났네. 내가 281킬 4마리를 놓치다니. 여기서 4마리밖에 안 잃었기 때문에 뭐 원빈. 그래 원빈은 완벽하다. 인정해줄게. 원빈은 완벽하다. 원빈은 완벽합니다. 그건 나는 인정해줄게. 원빈은 완벽하다. 원빈은 완벽하다. 인정할게. 원빈은 완벽하다. 원빈은 완벽한 인간이니까 인정할게.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지. 원빈은 신이십니다. 나는 하차는 오징어밖에 안 들어. 얼굴이 오징어야. 원빈이 위해 나는 얼굴이 오징어예요. 아니 악마지 얼굴이. 야! 버그 걸렸다. 야 여기 버그 걸렸어. 트랩 안 생김.
트랩이 안 생겼어. 이건 뭔 뭔 시츄에이션이야 이건. 업그레이드 4 기다렸다. 아이고 그 다음 바로 골리앗 나오네. 큰일났네. 죽여야 돼 저걸? 죽일 필요는 없잖아. 이 상태에서 지어서 그런가? 아닌데? 나올텐데? 나오잖아. 얘는 왜 안나오는건데? 아니 이럴수가? 얘는 왜 안나오는거야? 가출을 했어. 세상에 가출을 했어. 못 죽이나? 죽일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죽여? 아이고 큰일났네. 선샤인님 안녕하세요. 이거 어떡하냐? 이걸 깰 수 있을 시스템 구성이네요. 이제 난이도가 몇이지? 탱크네요. 와 방어 보슈. 방어랑 체력이 극혐이네요.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겠어 이거를. 아 진짜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건. 저 걸리면 어떻게 죽여? 어떻게? 어떻게 죽여? 이거 불안하다는 깼습니다. 역시 업그레이드가 최고야. 10이야 이제. 휴. 솔직히 느린 애들이라고 따지면 파랑님이 개이득이긴 하지. 아 나도 저거 했어야 되는데 불안하네. 내가 이걸 죽으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큰소리 뻘뻘 쳤는데 죽으면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별구로 강님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 지금 날 놀리는 거니? 넌 지금 좋은 자리에 있잖아. 넌 좋은 자리잖아. 난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이곳에요. 왜 넌 데미지가 안 보이냐? 와 높네 진짜. 데미지가 나보다 높아. 하지만 나도 여기서는 지지 않지. 업그레이드 한 번 더. 좋아. 업그레이드는 한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깰 거야. 진짜 난 깰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업그레이드 따라잡아서 10이야. 데미지가 13 들어가요. 어머 어머 방금 나 봤다. 보라님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는 큰 소리를 치더니 한 마리 놓치는 걸 봤어요. 너 사형. 벨그로강님 DH 흑영님 안녕하세요. 스페셜 울트라 리스크 방어가 6이군요 미쳤습니다 이건. 아니 잠깐만요. 아니 님 이건 아닌거가. 아니 이건 뭐죠? 아니 스페셜 울트라 리스크라고 치고는 이건 아니 이건 뭡니까 이건. 스페셜 아니 스페셜 울트라 리스크라면서요. 아 두개 터지지 말아라 제발. 안 터졌어. 좋아 게임을 계속할 수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두개 남았습니다. 진짜 두개 남았어요. 아 이제 어떡하냐. 두개 남았는데. 자 고스네요. 아 방어력사 이전수 쉬는 시간이군. 아 이제 좀 뭔가 좀 편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 뭐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래. 뭐야 왜 파괴해. 이거 뭔 일이래. 오히려 고스를 덜 죽였네. 아,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지? 250이 들어? 응? 뭐야? 뭔 소리지? 업그레이드냐 아니면 미사일이냐. 난 미사일을 택하겠다. 미사일을 택해야겠어. 왜냐면 미사일을 안하면 그 다음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방어가 4군요. 솔직히 10군요. 다크테플러가. 돈을 벌면 바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HYY님 Q평 W평 24평님 안녕하세요. 뭐야 250이었어? 그 아니? 250이라니 됐어. 업그레이드 좋았어. 끝났다 게임. 난 막을 수 있어 이제. 난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난 막아서 너희들 제발 죽지마. 좋았어 지울 수 있다. 좋아 아주 좋아 이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어.
좋아요. 일단은 좋아요. 두 개만 지어줍시다.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도코로 어디까지 했어요? 아직 파트 1. 이제 파트 2로 녹화를 할 건데 저는 PSP 타로 이미 다 깼어요. 그냥 너무 밑에다 지우면 미사일이 발사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망했군. 발사 안 됩니다. 이거 하나 에러예요. 자, 됐군. 세금 낭비군. 이건 세금 낭비인데? 이건 세금 낭비네 진짜. 이건 세금 낭비입니다. WHWOGUD5301님 안녕하세요. 확실히 이제 딜을 좀 확실히 해줄거예요 이제 밑에서. 아주 좋군. 근데 이게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이프가 두개 남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드 망했다. 나 이거 지었는데 질럿 나왔어. 이거 지었는데 질럿이 나왔어. MF 베노스님 안녕하세요. 파랑님 때문에 졌어. 야, 잠깐만요. 화면이 꺼졌네요. 아니야, 이거 파랑님 때문에 졌어요 방금. 방금 파랑님 때문에 졌습니다 여러분. 에이, 파랑님 왜 그랬어요?